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3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합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가장 긴 상승을 했는데요. 한2% 정도 오른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은 금리에 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주가가 오르고요. 금리가 오를 것만 같은 분위기, 인상이 될것 같은 분위기면은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문제가 좀 생겼죠. 1년 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요 3.5%가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월 3.2%보다 0.3%가 높아 졌습니다 그 다음 5년 기대인플레이션이 나왔 는데요 이게 3.0% 3%였는데요 이게 3.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이 높게 형성이 되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도 되죠 그래서 이제 기대인플레이션 얼마전에는 신규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또 주가 신규 실업청구건 수가 강화되면서 아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 이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으로 봐야 돼요 3 짧아도 3개월 개기면 4개월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시장은 그 비슷한 지표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 어,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좀 작아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화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래피얼 브로스틱 애틀란타 연론총장 같은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오후쯤 되면서 시장은 다른 분위기로 흘렀어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그닐 카시카리아오, 오스틴 구스비. 이닐 카시카리는 미니애폴리스 연원 총재고요. 오스틴 구스는 시카고 연원 총재인데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을 그렇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리 로건 같은 사람은 또 금리 인하는 생각하기에는 또 너무 이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그냥 일단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금리 인하를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상보다는, 뭐, 일단, 현재 시간대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상태죠. 아까 단기 인플레이션하고 게,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오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금리나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어, 어저,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그, 토요일 날 저녁 때, 그, 공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리나 해야 되는 시점이다.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이 돌아갑니다. 한동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쓸 돈을 쓰되 줄여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금리나 해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금리나 할 때는 항상 미국은 금리에 대한 정책은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뭐 뭔가 안 좋고 난 다음에 해봐야 그때는 남은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빅쇼시 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것점은 금리 인하를 지금 해주는 것이 시장에는 정말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좀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2% 정도를 하락했습니다. 중국 법인 인력이 뭐 중국 법에서 인력을 감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나오면서 테슬라를 하락 시켰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날 15일 날 15일 날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 휴장이죠. 휴장인데 15일 날 저녁 때 소비자물가지수가 나다 소비자물가지수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싱글 고용이 둔화됐고 신규 실업청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졌느냐 안했느냐 이걸 좀 보고 싶어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졌지만 뭐소비자물가 지수는 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게 낮아졌다면 또 둔화됐다면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는 이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 더 주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을 보시면은 그 나스다 0.03% 다우 0.3% 상승입니다 다우는 이 3, 0.3%에서 여기 이 지점까지 다시 다 올려놓은 거죠 요 고점에서 어, 제가 지난번에 고점에 거다 얘기했을 때그 위로 밀렸다가 쌍바닥 쌍바지층 치고 올라왔죠 쌍바닥 치고 더갈 거다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뚜껑을 더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어, 이 상황 속에서 어제 그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음. 여기가 분산의 과정인 것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확인해봐야 돼요. 만약 분산이라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고요. 유가는 좀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유 유가는 내려갔고 원달러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유가는 지금 이 유가를 되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관련 이잖아요 어, 주거비하고 유가 휘발유가 이두 가지란 말이죠. 인플레이션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근데 휘발유 가격이 내려온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금리 인하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유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많이 작아지지만 더 내려와야 되죠. 지난 67분 나왔때도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매우 제한됐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 이 있고요. 원 달러는 금요일 날우리나라장에서는 1,368원인가 끝났어요. 1368원 정도에 끝났, 맞네요. 1368원에 끝났는데, 어, 여기에서는 1371원. 약간 높게 형성되면서 끝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요, 뭐, 제가 항상 보여드린 거지만, 삼성전자 되게 중요하죠. 이날 4.7% 가고 난 다음에, 다 내려왔습니다. 다. 다 내려왔습니다. 이번 하락은, 삼성전자가 하락은 여기서, 어, 블록딜 그렇죠? 블록딜 얘기가 나왔죠 이부진의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서 에, 좀 밀렸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좀 올라왔죠 그렇죠? 올라왔었는데 또 다시 제자리 걸음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올라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눌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르는 거 보면은 수급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기관이 200만 주로 팔았습니다 금요일 날. 삼성전자는 내렸는데요 또 하이닉스도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죠 하이닉스는 오르고 기관은 삼성전자는 내리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쪽에서는 강자잖아요 근데 hbm에서는 1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에서도 1위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t s m c 는 하이닉스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못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어, 2 0선 일단 2 0선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월요일, 오늘,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방향을 좀 확인해 볼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피가 주가가, 올랐다가 밀렸어요. 이, 목요일날도, 1.2%까지 갔다가, 아, 0.5, 강부합에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토요일, 금요일날도, 어, 또 상승 1.1%까지 갔다가, 절반 정도 미루고 끝났습니다. 더 갈지 안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수급적으로 봐가지고는 나쁘지 않았죠 예,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목요일이고요 이제 금요일 건 요겁니다 매수입니다 그래서 매수라는 걸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결론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월요일날에도 우리가 오늘 이제 윗글리 만기잖아요 윗리 윗글 만기 때 사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지난주 만기 때도 어, 위로 377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걸 밀어버리고 밑에서 결정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 현재 외국인이 뭐잘 버티고 있는 상황, 거기서 기관이 삼성전자 조절하는 상황,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오늘도 시장 흐름상 삼성전자가 많이 밀린다면, 주가는 가긴 어려울 거고요. 삼성전자가 뭐... 반등이 들어온다면 또 그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